안녕하십니까, 링고씨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가격은 너무나 저렴한데 삶의 질을 2배, 3배까지 올릴 수 있는 가성비 직구템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인데 알리익스프레스 측에서 특별히 우리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거의 온라인상에서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쿠폰까지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정 수량이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제우스랩 포터블 모니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대, 두 대, 그리고 집에 있는 거지 총 세 대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지금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화면 엄청 크죠? 무려 16인치나 됩니다. 간단하게 스펙부터 말씀드리면요, 해상도 FHD 아니죠, 무려 2.5K고요 수사율 무려 144Hz, 밝기 무려 500니트, 그리고 생산성을 훨씬 더 높여주는 16대 10 비율의 화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엔 PD 충전은 되지만 터치는 지원 안 되고요, 터치를 지원하지만 이렇게 글레어 반사가 되어 있는 형태의 제우스랩 제품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최근 품절 대란까지 일으키고 있는 진짜 극가성비 휴대용 모니터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좋냐, 일단 앞서 스펙만 들어보셔도 평범한 모니터랑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무려 2.5K, 일반 노트북 모니터들 보통 FHD만 지원하는데 얘는 무려 2.5K, 훨씬 더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고요, 게다가 주사율도 일반적인 모니터들은 60Hz까지만 지원합니다. 노트북뿐만 아니라 이런 수십만 원 되는 모니터들 역시 보통 60Hz, 많으면 120Hz인데 얘는 140Hz. 그러니까 휴대용 모니터이지만 일반적인 모니터를 압도하는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 그래서 품절 대란이 왔었죠. 크기 좋고 화질 좋고 색 재현력까지 좋은데요, 이게 진짜로 쓰다 보니까 휴대용 모니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용도로 쓰든, 사무 작업할 때 서브 모니터로 쓰든, 그래픽 작업하는 용도로 쓰든, 어떤 용도로 쓰든 다목적에 완벽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휴대용 모니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모니터들, 노트북 모니터는요, 아직까지도 16대 9B로 왔습니다. 가로가 16, 세로가 9. 그게 일반적인 영화 시청할 때, 영상 감상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트북 모니터로 영화 보나요? 영상 보나요? 생산성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주로 가로로 글을 쓰고, 가로로 글을 읽기보다는 세로로 일을 쭉쭉쭉쭉쭉 쌓아갑니다. 뭐 파워포인트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작성하고, 엑셀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글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쓰잖아요. 그런데 얘는 16대 10 비율로 일반적인 16대 9 모니터보다 약 10%에서 11% 정도 더 화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밝기도 무려 500니트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조명이 정말 쨍쨍하게 비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심지어 햇빛이 잘 비치는 테라스 이런 데 앉아서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선명하게 모니터를 볼 수 있고요, PD 충전을 지원하다 보니까 실내외 어디든지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충전기가 있는데요, 전용 충전기를 통해서 전원 공급을 해주면 최대 500니트 밝기, 정말 화면 밝게 쓸 수 있고, 충전기를 꽂지 않은 상태에서 노트북 이랑만 연결한다면 조금 밝기 제한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휴대성도 좋고 성능이 좋다 보니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3개나 쓰고 있습니다. 사실 뭐 3개까지 필요 없는데 집에 두고 사무실에 두고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3개나 됐어요. 그만큼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저는 주로 대본을 쓰거나 영상 편집을 할 때, 그리고 포토샵을 할 때 많이 쓰고요, 동료들과 일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TV 같은 거 크게 틀어놓고 저기 보면서 하기보다는 저는 노트북 모니터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앞에 제우스랩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서로 똑같은 화면을 공유하면서 프레젠테이션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진짜 편해요. 굳이 TV 켜고 HDMI 포트 연결하고 이럴 필요 없이 모니터 딱, 노트북 딱 연결하면 끝이니까 생산성과 효율성이 정말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게 스펙이 좋고 활용성이 좋은 거 알겠어. 그래서 품절이 된 이유가 뭔데? 역시나 가격 있죠? 너무나 싸게 나왔어요. 이 제우스랩 이전에 출시했던 휴대용 모니터들은 가격이 좋으면 성능이 별로고, 성능이 좋으면 가격이 별로고, 항상 뭔가 부족했는데요, 제우스랩 포터블 모니터 같은 경우엔 성능, 가격 둘 다 좋습니다. 아, 그래서 얼만데? 여러분과 저만의 비밀입니다. 자, 지금 영상 끄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세요. 저 댓글란 보시면요, 제가 공유드린 링크 있죠?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구매하기 눌러보세요. 프로모션 코드란 게 뜰 거예요. 거기다가 리뷰봇 56 치시면 할인이 팍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2 구매 앤 세이브 자동 할인, $2 스토어 자동 할인, 이 리뷰봇 코드 입력하신 분들만 $30 단독 할인이 추가되면서 총 $44 할인,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넘죠. 그리고 카드 결제 할인 5달러까지 추가로 받게 되면 최대 49달러, 그러니까 거의 6만 원 정도 할인되면서 10만 원 초반대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16인치 16:10 비율 2.5K 144인치 500니트 휴대용 모니터를 가지실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게 저렴한 거니까 휴대용 모니터 하나 구매하실 생각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업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제품 너무 잘 쓰고 있어 직접 알리에 요청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만 한정 수량으로 50개 정도만 할인 쿠폰이 들어간 거니까 최대한 빨리 확인해보세요. 뭐 50개밖에 없다고 후다닥 들어봤는데 이 할인 쿠폰이 안 먹힌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알리 쪽에 요청을 드려서 매달 혹은 매주 진행할 수 있게 꾸준히 요청을 드릴 거니까요. 특히 커뮤니티 자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알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 보니까요, 배송 무료 배송입니다. 해외 배송비 안 들어요. 그리고 5일 배송, 7일 배송이라고 거의 6분의 1, 3분의 1로 훨씬 빠르게 배송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5일 배송, 7일 배송 표시 있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드린 링크의 옵션이 아닌 다른 옵션의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이 안 되니까요, 아래 써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고 이 할인 코드 꼭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품입니다. 제가 너무너무나 잘 쓰고 있고 후회 없는 선택이었던 즈미 휴대용 배터리입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새 겁니다. 새 거 냄새 나요. 짜자자잔. 자,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약간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게 생겼죠. 맥북이나 갤럭시 북 프로처럼 조금 고급진 노트북의 소재 이런 식으로 전환도 하고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용량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포트는 3개 정도 있는데요. 자, 스펙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대 용량 25,000mAh고요 최대 충격속도 무려 210W입니다 이전에 제가 쓰고 있던 모델보다 10W 더 좋아졌어요. 이렇게 LED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고 비행기에 기내에 반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 USB-C, 여기 오렌지색 있죠? 이걸 통해서는 최대 인풋 100W, 아웃풋은 100W까지 가능하고요. USB-C 요 두 번째 검정색은 최대 인풋 45W, 아웃풋 45W. 그리고 가운데 있는 USB A 포트 같은 경우엔 최대 아웃풋 100W. 이게 왜 좋냐? 이거 하나면 밖에서 노트북이나 핸드폰 쓸 때 뭐 카페에서 콘센트 찾고 독서실에서 콘센트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책상 밑에 들어가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만 있으면 노트북, 태블릿, 핸드폰 다 돼요. 우리가 보조 배터리 살 땐요, 용량과 최대 충전 속도와 포트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용량은 당연히 클수록 한 번의 충전으로 더 많이, 더 오래 할 수 있어서 좋겠죠. 그래서 만약 저처럼 노트북까지 충전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요, 20,000mAh 이상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얘는 25,000mAh예요 그 다음 최대 충전 속도,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핸드폰이나 태블릿 뿐만 아니라 노트북까지도 충전할 수 있는데요, 노트북까지 안전하게 충전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최소 65W 이상 되는 제품들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트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동시에 이것저것 사용해서 여러 기기를 충전하셔야 된다면요, 최소 충전 포트가 2개 이상 되는 제품도 추천드려요. 아무리 용량이 커도 충전 포트가 하나면 하나 완충돼야 다른 거 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얘는 무려 3개나 있습니다. 동시에 다 출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즈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500mAh 일단 기준에 훨씬 넘어가죠. 최대 충전 속도 무려 210W 넘어가죠. 게다가 포트도 무려 3개나 있어서 진짜 얘 하나만 들고 다니면 여행을 가든 출장을 가든 집에서 쓰든 어디서든 완벽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강추드리는 제품이에요. 물론 포트별로 충전 속도는 달라서 이거는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걱정 없는 건 고성능 노트북까지 충전할 수 있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다 보니까 만약 요거나 요걸 통해서 노트북을 꽂았는데 충전이 안된다? 그럼 야, 여기 있는 거, 이 오렌지색 요게 제일 좋은 거니까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노트북 같은 건 요런 걸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요런 걸로 충전하셔도 돼요. 그리고 예전처럼 불편하게 막 점 한 4개 정도 가지고 깜빡깜빡거리면서 나 요만큼 남았습니다, 요만큼 남았습니다 요런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저 지금 54%인데요 주인님 충전 좀 하고 말하는 요 LCD 조그맣게 들어가 있지만 요거 있어서 마음에 들고요. 비행기에서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으니까 진짜 이거 하나면 카페를 가든 밖에서 일을 하든 여행을 가든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 있습니다. 다만 25,000mAh나 되다 보니까 210W나 되다 보니까 조금 무겁습니다. 무거운 핸드폰 두 개 들고 다니는 느낌? 그래도 이렇게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이 제품 역시 원래 좀 비싼데 특별한 할인이 있습니다. 아까 제우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아래 링크로 들어가신 다음에 쿠폰 코드에 리뷰봇26 입력하시게 되면 추가 할인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잘 쓰는 제품이라 따로 알리 요청을 드려서 50개 정도 쿠폰 발행해 주셨고요. 12달러 스토어 할인, 17달러 할인 코드, 결제 할인 5달러까지 받으면 총 3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4,000원 정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진짜 할인 엄청 되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직구 많이 하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워낙 알리가 공격적으로 하지만 이번엔 진짜 이거 원래 비싼데 진짜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에 제품 특성상 빠른 배송은 어렵습니다. 열흘에서 한 2주일 정도까지 걸리지만 얘도 무료 배송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제가 너무너무나 잘 쓰고 있는데 한번 업그레이드 해줄 때가 와서 이참에 한번 질러본, 그리고 쿠폰 할인까지 얻어와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제품입니다. 바로 유그린 USB. 얘는 무려 9-in-1입니다 이게 뭐지? 모르시는 분들 간단히 소개되면요, 멀티포트 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USB-C 하나만 딱 꽂으면 이것저것 젠더 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얘 하나만 다 됩니다. 기존에 제가 쓰고 있던 게 바로 이 제품인데요, 1, 2, 3, 4, 5, 6, 7 7-in-1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것만 있어도 너무너무나 좋고 만족스러운데, 얘는 무려 9-in-1 두 개가 더 들어갔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USB-C 하나 있죠? 요거 표시 있는 거. 그리고 HDMI 포트 있고요. 여기 인터넷,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 SD랑 SD카드. 여기 USB-A 두 개 있고 USB-C 두 개 있고요. 무려 4K 60Hz까지 아웃이 될 수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녀석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엔 요즘엔 진짜 필수품, 특히 최근 노트북을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꼭 하나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노트북들이 워낙 얇고 가볍게 만들려다 보니까 포트를 엄청 줄이고 있어요. 특히 USB-A 같은 거, 야 요즘 누가 쓰냐 다 CG 하면서 그냥 과감하게 빼더라고요. 아니 아직 쓰는 사람도 좀 있는데 왜 그러시나. 예전에 샀던 기기들 USB-A로 충전해야 되잖아요. 못 씁니다. 특히 제가 사용하는 이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엔 USB-C 포트 딱 두 개, 그리고 포트가 없어요. 충전 포트도 없어. 충전 포트 하나 꽂으면 USB-C 포트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젠더를 사서 구매했었는데, 제가 기존에 구매했던 젠더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고 가장 안정성이 좋았어요. 지금 쓴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멀쩡해요. 센 것 같아요. 얘가 망가질 기미를 안 보입니다. 이 유그린이라는 브랜드가 원래 엄청 유명해요, 이런 쪽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이 9-in-1은 끝판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4K 60Hz, HDMI 포트 여기 있고요. USB 2.0 하나, USB 3.0 2 SD카드 하나, 마이크로 SD카드 하나, 램프 하나, USB-C TV 충전 지원 하나. 그냥 얘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로 멀티 모니터도 가능하고 빠른 자료 전송, 고속 충전, 인터넷 연결까지 동시에 가능하다 보니까 거의 만능 그 자체예요. 그리고 유그린 쪽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평판이 좋고 원래 유명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비싸서 가끔 이렇게 알리에서 할인할 때 할인 쿠폰 먹여서 구매하던 녀석인데, 이 제품 역시 제가 요청드렸더니 선착순 50분입니다. 리뷰봇 61이라는 할인 코드를 주셨어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고 구매하실 때 요 할인 코드 적용하시면 구매 앤 세이브 자동 할인 $4, 할인 코드 $4 적용해서 총 $8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제품들 많이 소개할 건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외에도 혹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아래 댓글에 많이 적어주세요. 좋아요가 많이 올라간 제품들은 최대한 정리를 잘해서 알리 쪽에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리에서 이런 제품들 말고도요,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번 6월 다가오는 열을 맞아서 6월 12일 오후 4시부터 6월 19일 오후 3시 59분까지 8일 동안 썸머 세일이 진행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카드 할인 같은 경우엔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이 기간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외에도 다른 제품 필요하신 경우라면 이 기회를 통해서 평소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미리 장바구니 여러 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첫 구매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건 조금 대박입니다. 알리에서 그냥 안 팔리던 게 아니라 원래 잘 팔리던 베스트 제품을 단돈 $1에 특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첫 구매하신 분들 추천드리고요, 혹시 나 구매했다? 친구 아이디로, 부모님 아이디로 가입해서 첫 구매 할인 꼭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6월 1일부터 매일 오후 4시 반에 베이서스 65W 충전 스테이션, 이거 뭔지 아실 거예요? 좋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스마트미 선풍기, 그리고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등 총 9개 제품을 $1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만 요청을 드려서 쿠폰을 받은 거니까요, 많이들 이 쿠폰 코드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이런 기회 만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자주 제 채널 놀러오시고 커뮤니티 글 많이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1분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